안녕하세요. 청소년 임신 예방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실효성을 기대하며 뉴스에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람가이 선거와 운다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오전부터 터미널 및 공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빠라냐케 통합터미널에는 오전 9시에 차를 타려고 새벽 1시부터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터미널 이용객은 160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나이아 공항은 이번 명절 기간 100만 명의 승객을 예상합니다. 바탕가스 항구에도 17,000명에서 2만 명이 예상됩니다. LRT와 MRT3는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행한다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새롭게 통과된 법이 10대들의 임신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청소년 임신 예방 법안이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미 성생활을 시작한 15세 이상의 소녀들에게 피임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의 1,000명당 47명이 매년 출산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 5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출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세에서 14세의 소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피임의 방법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도 포함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전 프라빈스에서 바람가이 캡틴 이 후보자가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0월 들어 총격을 당한 두 번째 캡틴 이 후보자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의 북하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라라 진 살레이세이와 파우 아순시온이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기후위기를 위한 청년 챌린지에서 입상했습니다. 각각 2만 달러의 기후활동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레이세이는 그린 이코노미 레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시니어 하이스쿨 학생들을 교육하여 녹색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순시오는 박사관 까바따안이라는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농업시장을 교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름값이 약간 인하될 예정입니다. 디젤은 1.2에서 1.4페소, 등유는 1에서 1.2페소 인하될 예정입니다. 휘발유는 0.25에서 0.5페소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은 바탕가스 미인대회 출신의 실종자 캐서린 카밀론의 가족에 대해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납치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지역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경찰은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직 피해자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NLEX 코퍼레이션은 에스파냐와 막사이사이 섹션을 연결하는 도로를 오픈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운영합니다. 휴일을 앞두고 많은 차가 몰릴 시기에 개통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구간을 연결하는 1.8km의 왕복 4차선입니다. C3 깔로우간에서 마닐라의 막사이사이 볼리바드까지 8분이면 가능합니다.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86회소 통행료는 면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말라카냥 대통령궁은 10월 31일에 공무원의 재택근무와 공립학교의 비대면 수업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이날은 공식적으로 넌워킹 데이는 아닙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복권사무소는 10월 30일 로또 최저 1등 당첨금이 8,900만 페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첨금 금액은 다시 더 커지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닐라 시장 허니 라쿠냐 팡아는 10월 31일 공무원들의 반나절 근무를 선포했습니다. 단 중앙정부의 기관들과 민간 분야는 각자의 결정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Maraming tao sa lahat ng dako. Maraming tao sa lahat ng dako. Let's repeat it again. Maraming tao sa lahat ng dako. Maraming tao sa lahat ng dako.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